안녕하세요. 맛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도대체 어떻게 짝짓기를 할지 의문인 동물들의 교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세계에 2만 종이 알려져 있는 만큼 많은 개체들이 존재하고, 대부분 느림보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주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해주는 껍데기를 지녀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안으로 숨어 나오지 않는 모습. 어릴 적 달팽이를 보면 꼭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있었죠. 달팽이 요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중세 카톨릭 수도원에서 달팽이 식용을 허락한 뒤 달팽이를 섭식하기 위해 요리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달팽이는 한 개체가 암수의 생식소를 함께 가진 것을 의미하는 자웅동체로 스스로 정자와 난자를 결합해 번식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짝짓기를 통해 번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달팽이가 대가리 오른쪽에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생식공, 교미공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서로 맞대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유전자를 받아 교미를 끝내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알을 산란하여 번식을 마치는 것이죠. 대가리에 어묵이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면 바스를 대가리에 쓰고 다녀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릴 적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라 그리 어색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영국의 한 교수가 기르는 달팽이가 짝을 찾지 못해 공개 구혼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 달팽이나 대충 붙여주면 알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그 달팽이는 다른 달팽이들과 한 끗 차이로 교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달팽이의 껍데기는 시계 방향으로 나선을 이루고 있는데 제레미라는 달팽이의 껍데기는 반시계 방향의 나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100만분의 1인 확률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생식기도 대가리 왼쪽에 있어 교미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전쟁통에도 애는 생긴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에 제레미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냅니다. 두 번째, 호저입니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굳은 털인 가시는 표범은 물론 아프리카의 제왕 사자의 얼굴도 벌집 내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 활용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산미치광이로 불리우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호전성을 지녀 위협을 받게 되면 가시를 빳빳이 세워 뒷공무니로 부딪혀 가시가 박히면 가시가 빠져 포식자는 가시가 박힌 채 남겨집니다. 어떤 호저의 가시는 낚싯바늘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가시를 빼려면 주위 살점이 다 나가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죠. 가시의 길이는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장기까지 손상되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호저들의 교미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정보를 알아낸 결과 호저들이 짝짓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그냥 합니다. 이들 역시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트고 애는 생겼듯이 교미가 어려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급하면 그냥 하는 것이죠. 호조의 암컷은 교미가 준비되면 나무 한 그루 밑에 자리를 잡고 냄새나는 물질을 분비하여 수컷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수컷들이 모여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피 터지는 혈투를 벌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호조에게 번식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일단 암컷에게 짝짓기를 유도하기 위해 암컷에게 고압과 빠르게 분출되는 오줌을 싸갈기고 암컷의 특별한 취향을 만족시켜줍니다. 충분한 만족을 한 암컷은 가시가 나있는 꼬리를 위로 구부려 최대한 수컷이 편하게 만들어주어 교미 도중 멧돼지의 온갖 군형이나 거적대기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미 도중 죽어버리는 불상사 아니 복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미 후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끼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어입니다. 문어는 상당히 거대한 크기까지도 자라는 종이 있는데 큰 개체는 40kg이 넘어갈 정도로 거대하기 그지없어 바다에서 만나면 의외로 무서운 동물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생겼고 연체동물로 온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데 포식자에게 다리를 잡혔다면 다리를 잘라 내어주고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갑니다. 잘린 다리는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다행인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좋은 지능을 갖고 있어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무척추 동물 중 가장 복잡한 뇌를 지녔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두고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 그것을 기억한 뒤 다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어도 쌀잠을 먹으며 많은 경험을 겪어 지혜로워지는 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주변 지형 지물과 색을 절묘하게 따라하는데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흉내냅니다. 또 기분에 따라 몸색이 변하기도 하는데 흰색은 말 그대로 공포에 젖어 하얗게 질린 색이며 붉은색은 열이 대가리 끝까지 차 찜통이 된 듯한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점이 많은데 문어들은 도대체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문어의 다리에 있다고 합니다. 문어의 다리를 제일 긴 순서로 1번부터 8번까지 나누고 수컷 문어의 세 번째 다리는 교접안인데 교미 과정에서 이 다리를 이용하여 정자가 들어있는 거대한 정포를 암컷의 몸 안으로 넣습니다. 암컷은 큰 수컷을 선호한다고 하니 종을 뛰어넘은 공통점으로 보이고 문어의 몸 안으로 넣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냥 대가리에 쑤시는 것과 같아 보여 기이하기 그지없을 따름인데요. 다리로 하는 그들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짝짓기를 할지 의문인 동물들의 교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